안녕하세요. 아바다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한 자반짜리 어항 안에 이게 수초, 음성 수초 위핑모스가 지난 작년 11월 15일 날 제가 샀는 거 보니까 그날 샀더라고요. 사가지고 유목에다가 그때 이제 모습판 가로세로 한 5cm 정도 되는 거두개 사가지고 저기 유목에다가 감았었거든요. 그때는 정말 이제 볼품 없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어항 안을 가득 채웠어요. 엄청 이뻐요. 그리고 이거 제가 예, 떨어진 제 모스를 주워서 여기 스티로폼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감아놨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여기 잔디 같은 거, 이거는 이게 산는 수초가 아니고, 제 저게 아는 분이 이거를 이게 연못에서 이거 뽑아서 갖다 주시더라고요. 근데 맨 처음에는 여기 바닥에 가득 심었었는데 계속 안 자라고 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못 크나 보다 물속이라서 그랬는데 이제 뽑아내다가 조금 덜 뽑아내는 그제 요거라도 조금은 남겨둬야 되겠다 싶어서 남겨둔 게 이렇게 이쁘게 자랐어요. 제가 수초를 키워보니까 저기 수초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살때맨 처음 살 때는 이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수초를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은 이것도 지금 맨 처음에는 빨간 게 잎도 조금 넓으면서 되게 이뻤거든요. 근데 잎도 이렇게 돌돌 감기면서 색깔도 이렇게 밉게 변해버려요.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연두 색깔 그것도 맨 처음에는 초록색이었는데 색깔이 점점 저기 새로 나오는 건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.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. 이게 제 어항 속에서 키우려면은 이게 수초가, 음성 수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음성 수초가. 여기 미크로소리움 있죠? 이거 맨 처음에 한 포기 이렇게 15,000원 주고 하나 이렇게 여러 포기 됐는 그거 하나 샀는데 요런 분에 요렇게 들었더라고요. 분에 15,000 주고 샀었는데 그때 맨 처음부터 잎이 막 이렇게 점이 막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 잎에 나중에 보니까 잎에 그이 뒷면에서 전부 다 세척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많이 번식했어요. 저 뒤에도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기는 많이 컸어요. 저기 많이 컸어요. 요즘은 여기 이탄 발생기도 이제 안 했거든요. 안 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요. 여기 모스 여기 끄트머리 하얀 점처럼 이게 그게 다 생장점이에요. 거기서 자꾸 뻗어 나와서 잘 크더라고요. 근데 요새 여기 위에 이렇게 많이 보이죠? 예, 실 같은 거. 그 실이끼가 제가 맨 처음에는 이뻐서 그냥 이래 뒀거든요. 돌돌마를 한쪽에서 키우고 이랬는데 얘네들이 순식간에 이래 번져가지고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. 얘들이 이게
유핑모스가 되게 이쁘거든요. 근데 제가 하루에 거의 두 번씩 유핑모스를 저기 실익기를 걷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유핑모스 모습이 이렇게 망가졌어요. 하루에 두 번씩 막 이렇게 걷어내고 있거든요.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걷어냈는데 번식이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유핑모스가 저기 이게 실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엄청 많아요. 날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걷어내는 게 일이에요. 실익기 생기시면은 아주 맨 처음부터 그냥 깨끗이 없애버려야 할것 같아요. 아니면은 이렇게 돼요. 여기 청소기 알지히터가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저기 뒤에 숨어 있는 거 봐요. 겁쟁이 알지히터. 여기요, 이게 볼비티스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잎이 세개 달린 거 7,000원 주고 샀었거든요. 근데 부딪기가 전체적으로 껴가지고 저는 맨 처음에 곰팡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부딪기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얘를 락스에다가 페트병 한 병에 락스를 페트병 뚜껑 하나로 해서 소독을 했어요. 그런데 없어지긴 했는데 이 볼비티스는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때 이 미크로소리움하고 같이 했는데 미크로소리움을 이제 그때 두 번째 한 거예요. 맨 처음에 했을 때 괜찮기 때문에 이 볼비티스도 괜찮겠지 했는데 볼비티스가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볼비티스는 죽었어요. 그런데 이제 잘라내는 그 밑에 뿌리가 있어서 그걸 이게 수초 화분에다가 이렇게 솜에다가 이렇게 끼워놨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이게 지금 잎이 엄청 여러 개예요. 얘도 크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열대들이 자리가 좀 비좁은 것 같아요. 이제 더 이상 사지는 않고 있거든요. 여기 그 예쁘던 구피가 이제 이게 구피들이 수명이 2년이거든요. 근데 얘들이 2년 정도 됐나 봐요. 이게 그거 구피도 아는 분이 줘서 이제 5마리 줬었는데 저 빨간 샤페가 그냥 저 뒤로 끌고 와서 그냥 제압을 해버려가지고 다 죽고 걔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걔도 수명이 다 돼서 영국으로 가셨어요. 우피가 이제 더 이상 열대어는 사지 않고 얘네들만 이제 키우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예쁜 구피를 더 사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수초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그냥 얘네들을 좀 넓게 살으라고 그냥 두고 있어요. 지금 넓은 상황도 아니지만. 그리고 여기 생이새우 엄청 많았잖아요. 생이새우 새끼가 나오면은 얘네들이 부화가 되면은 작은 애들을 다 잡아먹는가 봐요. 그래서 여기는 새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도 어쩔 수가 없죠, 뭐. 다른 저 어항에서 생이새우를 이제 기르고 있어요. 거기도 5마리가 지금 수십 마리가 돼 있거든요. 거기는 이제 새우만 키우기로 하고. 수마트라는 새우 때문에 아는 분다 드렸어요. 아는 분다 드리고 새우를 이제 거기서 키우고 있어요.
이상 저희 집 휘핑모스 예쁘게 자란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